근데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 중에서도 이렇게 뭐 이스칸다르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참고한 네. 벤치마킹이 됐든 뭐 모방이 됐든 그런 미사일이 있죠. 네. 우리 군에 이제 현무2라고 있죠. 사거리가 네. 300에서 최대 800km까지 되는 우리 군의 주력 핵심 이제 탄도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도 외형이 보면 이 이스칸다르 현무2도 이스칸다르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 이스칸다르 네. 흡사하고 그래서 뭐 같은 뭐에서 태어난 뭐 형제다 배달은 형제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뭐 일부에서는 또 우리 현무2를 북한이 해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하는데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북한 거 북한판 이스칸다르나 우리 현무2나 보면 그래서 아마 북한의 경우도 러시아 이스칸다르 기술을 갖고 개발했을 가능성이 많은 걸로 추정이 되고 우리 것도 우리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스칸다르를 참고해서 개발한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제 뒤늦게 얘기를 한 게 이스칸다르 요격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사실 우리 현무2도 이런 마지막 단계에서 풀업 기동을 할 수 있다. 요격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에 뭐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 현무2의 뿌리는 1970년대 말에 이제 1978년에 나이키 허큘리스 제대공 미사일 비슷한 백곰이라는 국산 지대지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키 허큘리스를 완전히 개조해서 추진체나 이런 걸 바꿔서 만든 거예요. 외형은 비슷하지만 다른 미사일입니다. 그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배치는 안 됐어요. 그 소위 제5공화국 출범하면서 미사일팀이 해체되고 이러면서 중단이 됐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1983년에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 유사시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 수단이 필요하겠다 해서 다시 이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을 계획을 살려라 해서 그때 이제 다시 살아난 게 현무 계획입니다. 다시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1986년에 이제 NHK2, NHK1이 백곰이고 2 현무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사거리가 180km까지밖에 안 됐어요. 이 180km는 뭐냐? DMZ 인근 남쪽에서 평양을 때릴 수 있는 거리. 이제 그게 딱 180km여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2000년대 초반에 와서야 이제 미사일 지침이 풀리면서 우리가 300km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그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현무2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